인류 역사는 양심 작용에 의해서 선을 추구해 나왔지만 오늘날 세계는 인종 문제, 종교 분쟁, 사상 문제, 영토 문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복잡한 시대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멈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섭리 역사를 해나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궤도 탈선을 했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그 본 궤도에 들어갈 수 있는 탕감 섭리 역사가 필요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 문제였습니다. 모든 종교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기독교를 놓고는 메시아 사상이 우리의 최종 기다림입니다. 2000년 전 오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녀를 만나 참 부모가 되셨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됐더라면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이미 가인권에서 준비된 그 기반을 통해서 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한 한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다시 오마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했습니까? 어린 양 잔치, 참 부모가 되어서 타락한 인류를 다시 중생 부활해 주시고자 하신 하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늘은 준비하신 재림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재림 메시아, 참 부모님에 의해서 모든 탕감 복귀 섭리 역사는 완성 완결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계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 영계가 우리의 최후로 가야 할 곳입니다. 육신순 생활은 10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잘못된 육신순 세계의 모든 것을 탈피해야 됩니다. 영원한 세계에 맞을 수 있는 내 몸, 마음, 내 가족, 내 종족, 내 나라가 돼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혼자서는 외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과 종족과 나라를 이끌어갈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 나서야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입니다.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이 아름다운 자연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중요합니다. 평화로운 세계로 가는 길로 안내해 주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만이 아닌 주변의 나라들이 하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욕심을 부리게 되겠습니까? 아시아에서부터 주변의 나라들이 애천, 애인, 애국하는 심정으로 하나가 된다면 세계 평화는 아시아에서부터 세계로 전파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통일가의 축복가정들과 평화대사들은 내실을 다지면서 내실을 다신다는 것은 축복가정으로서 참가정운동, 순결운동에 앞장서서 전 세계의 청소년 문제,
가정 파탄, 범죄의 모든 파괴력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운동인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다 그들 나름대로의 꿈이 있습니다. 특히 그 나라를 지도하고 있는 지도급의 정상들이나 책임자들은 잘 백성들을 테이크해서 잘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혼자서 자기 나라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행복과 자유와 평화를 노래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창조주이신 하늘 부모님을 모시게 될 때 우리는 이 세계 70억 인류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압니다. 그 나아가는 길을 가르치시는 분이 참 부모이십니다. 참 부모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들이 형제국으로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194개국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이게 될 때 지금 인류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의 환경 문제로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질서하게 창조의 근원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과 활력소를 주는 자연이 파괴되고 있으니 모든 미래를 염려하는 우리의 지도자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지만은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소통해야 됩니다. 서로 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하나의 중심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참 부모님이 염원하고 하늘 부모님이 염원하고 인류가 염원하는 하나의 세계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참 부모님의 가르침, 참 사랑을 실천하는 운동이 이 나라에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번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하늘 부모님께서 고대하든 인류가 고대하든 우리가 고대하는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세계 지상천국은 틀림없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신종족적 메시아 430 가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부모를 잃은 고아와 같은 그들에게 부모를 알게 해주는 게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천일국의 조상이 되는 자리입니다. 선구자가 되는 자리입니다. 효자 충신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 부모님의 한, 참 부모님의 한, 예수 그리스도의 한을 치유해드리고 우리가 승리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 지상생활뿐 아니라 영원한 세계 영계에서 자랑스러운 참 효자 효녀로서 충신으로서 부모님께 기억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